일부 역사지에서는 뭐 요인금이 당분한 겁니다.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. 요인금은 바로 당분조선에 대다자가 말릴 때 천자입니다. 그 다음에 당분 할아버지는 조선을 개국한 천왕이 되고 나중에 아래 사만을 두었기 때문에 사만이라는 것은 천왕계에게요. 그래서 천자가 됩니다. 즉 무엇이냐면은 천자는 천왕의 또는 천재의 제후를 자랑이란 제후입니다. 제후. 지방왕이라고. 그 체계가 이미 배달하러 쓸 때부터 준비된 거예요. 이미. 자, 뭐냐면 하나 더 있어요. 치우천왕, 다 아시죠? 치우천왕하고 황제훈은, 황제훈은 천자예요, 천자. 천왕하고 천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즉, 천왕은 본임금, 상제, 본임금, 천국, 천국의 임금이란 뜻이고, 천자는 하늘나라의 자락이라는 뱃속이에요. 뱃속. 뱃속이나 문구가 딱 나옵니다. 어디? 여섯 개 중에 딱 나와요. 천자는 자기 천자란 말이에요. 뱃속을 공연이라고 천자들이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걸 또 입증해주는 자료가 홍금구주에 또 있습니다. 홍금구주제 황금, 금용 황금편에 거기에 천자는 백성의 부모로서 천하왕이다. 이렇게 나와요. 부모가 뭐냐면 백성들을 다스리는, 즉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란 뜻이고, 천왕이나 천재나 천군은요 하늘의 제사를 직접 지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. 즉 천상의 왕이란 천상의, 천상의 왕하고 천하의 왕은 하늘과 땅천입니다. 그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. 그래서 시우천재란 말은 막말입니다.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시우천왕 또는 천왕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. 그리고 중국왕은 천자, 지방 제후입니다. 확실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안 그러면 조상을 못하는 일입니다.